네, 이렇게 모기한테 물렸을 때는 그 독성 물질인 포름산이 이렇게 피부에 침투하게 되는데, 그거를 옛날에 민간요법에서 숟가락을 뜨겁게 달궈가지고, 너무 뜨겁게는 말고 적당히 뜨겁게 해서 그거를 한 10초에서 20초 대고 있으면은 가려움이 좀 완화된다.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, 요런 전자제품이 있어가지고, 요걸 아들한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,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.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, 모기가 물리면은 그거를 하도 긁어가지고 이제 딱지가 생기고 그 딱지를 또 자꾸 떼다 보니까 피부가 이제 너무 막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요. 이거를 사용을 한두 번 정도 해보니까 가려움이 없어가지고 안 긁게 되더라고요. 대신에 이제 모기 독 때문에 조금 부어오르는 부분은 있었는데 그거는 연고를 한몇번 계속 발라줘가지고 점차 가라앉게 되긴 했어요. 그래서 안 긁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처를 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를 조금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키토 증후군이라고 모기 알레르기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. 그래서 팔이 막 엄청 부어오르고 얼굴도 막 붓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처방을 받고 그다음에 약도 먹고 그래가지고 가라앉긴 했는데 그래서 급하게 이 전자제품을 산 거였고요. 아무튼 이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효과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뭐 제품을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.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랑 어린이 동시에 쓰려면은 온도가 조금 50도 같은 경우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어린이가 쓰기에는 한 40도가 적당해서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걸로 구매를 했고요. 요거는 가격이 조금 한 몇만 원 정도 하는데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한 제품도 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산이다 보니까 조금 못 믿어서 요 제품으로 구매를 한 거고요. 그리고 성인이 쓰시기에는 여러 가지 핸드폰에 꽂아갖고 사용하는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요런 제품들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. 요런 제품들이 휴대성이 좀 괜찮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들고 다니기에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이 제품의 효능을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어딜 나가더라도 요걸 꼭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조만간 하나를 더 구매를 하는 게좀 안심이 될것 같고 요즘같이 모기한테 물리면은 막 부어오르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이것 때문에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제품들 제가 그 상세 내역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적당한 걸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잠깐만. 40도밖에 안 돼. 안 죽었네? 생각보다 안 뜨겁지? 응. 아빠가 안 해도 돼, 이제? 한 번만 더 하자. 조금 있다가.